경주에서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부산 거주 60대 남성이 경보음에 놀라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 거주하는 60대 A씨가 재난 문자 경보음에 놀라 침대에서 떨어져 거동이 어렵다며 119에 신고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떨어지며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으로 경북에는 진도 5의 흔들림이 있었고, 부산에는 진도 3 수준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고층에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부산 소방본부에는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7건 접수됐습니다.